제가 미술학원 출신인데. 이거 너무 나한테 안 보인다. 이게 바로 내 그림 실력. 제가 이거 그 지금 찍는 거야? 어. 이게 누구한테 그려주려다가 말았어요. 그럼 너무 못 그려서 참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뽀뽀 나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블레스입니다. 네, 이제 새로 채널을 만드실 네, 새내기입니다. 우리 오늘 뭐 할 건지 소개해주세요, 제시카씨. 네, 오늘은 현이랑 마레가 그리고 싶어 했던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평소 그림 실력을 보여줄 만한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그림을 요 정도는 그릴 수 있어요. 비행기 보이죠? 옛날에 괜찮죠? 미술학원 다녔던.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 출신이라서 이 정도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서현 씨는 실력이 어떻죠? 저는 실력은 보여드릴 건 없고 오늘 그냥 제 사진을 그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졸업사진 찍은 거를 보여드릴, 아니 그릴 예정입니다. 네. 저는 저희 언니가 곧 생일이라서 언니에게 생일 선물로 그림을 그려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언니가 그 워싱턴 대학교를 다녀서 UW하고 베레모 모자를 좋아해서 베레모 모자 이렇게 그려주려고 해요. 언니 바라기시네요, 완전. 그럼요, 언니 잘해줘야죠. 저희한테도 좀 잘해주세요. 근데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요리해줬잖아. 아, 맞아. 말에 건 해준 맛있는 닭갈비. 맞아. 이거 다 올리셔야 돼요, 닭갈비랑. 네.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네. 약간 모양이 다 달라서 원하는 모양을 고르시면 돼요. 링스. 저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솔직히 얼굴 그리기가 어려워. 어. 근데 언니 색칠하기도 쉬워? 어려울 것 같아. 어렵지 언니? 안 먹어 언니 먹어. 안 먹을 거야. 안 좋아해. 왜요? 근데 나 원래 안 좋아해. 언니 먹어. 아니야 안 먹을래. 왜? 와 맛있어. 와. 색깔이 방금 이상했죠? 아니야 과일 맛이요. 먹어봐. 왜 안 먹어 이날에 근데? 이날에 먹어. 내 스타일 아니야. 아 색깔 달라졌구나. 안 먹어? 아니야. 넌 말도 싸웠네. 나는 생각해봤다? 우리 세 명 중에 이미지 그런 거 있잖아. 한국 보면 항상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 호러 영화 같은 거 보면 맞아 맞아 나대는 애들 여기 이거 내가 그런 거야. 되게 바로 접니다. 진짜 웃기네. 맨날 호들갑 떠다 난 잘할 수 있다고 난 여기 못 산다고 맨날 이러다가 좀비한테 물려줬어. 저는 볶음나래가 볶음! 볶음 나래가 이거 하는 동안 제 걸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 이름이에요, 블랙. 그 다음에 제 얼굴을 그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아, 맞아 그릴 건가요, 얼굴? 예, 맞아 그릴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하는 게 낫겠죠, 시작을? 네. 나 근데 뭔가 어두운 색 같은 걸 하고 싶었거든? 남색? 그러고 나서 뭐 글씨 같은 걸 그냥 남색에다가 하얀, 노랑 이런 걸 해도 예쁠 것 같아서 근데 이번 보라색을 넣어주고 싶기는 해. 근데 남색에다 보라색 하면 안 튀잖아. 아니면은 보라색하고 글씨 주변을 하얀색 테두리로 하는 거. 난 노란색. 바탕 아니면 글씨? 글씨. 노란 글씨? 이렇게나 다 지워진다고요? 와, 무섭겠다, 말해. 좋다. 벌써 완성된 느낌이 들었네. 약간 밤하늘을 완성시킨 느낌이야. 찍을게요. 네. 제 나리보다 잘하죠? 그거 말하려고 다시 했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아, 네. 깔끔하게, 잘 꼼꼼하게 칠하네요. 나랜 더 피가 튀어져. 너랑 스케치 어디 갔어? 다시 나타난다고 하자. 다시 나타난다. 현이 거는 잘 보일
보일 거야. 내 건 안 보일 거야? 아니 각도에 따라 잘 보면은 너도 나 별로 보일 거야.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 시크 언니가 훨씬 좋다고. 내 거는 그냥 엄마가 우리 딸 얼굴 나오니까 보는 거지. 별로 재미없대. 아, 뭐 근데... 콘텐츠가 없잖아 나를. 난 콘텐츠가 없는데 시카 언니는 약간 보는 맛이 있잖아. 근데 잘 목적의식을 잘 가져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고 그 구독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그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볶음날의 구독자는 뭘 원하나요? 내 얼굴. 아니야? 아니야. 다 내 친구들이니까. 다 나를 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안 찍고 있어. 찍고 있어서 쉽지. 난 지금 이거 보여주려고 했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어떡하지? 보세요. 어떡하지? 이런 게 바로 뭐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래 인터뷰 때 뭐 하나 있다고? 보여?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콘텐츠. 위기는 뭐죠 지금? 다 지워줘서 없어. 다 지워줘서. 기회는? 기회는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기회인가요? 힐링되지? 아 진짜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릴 시간만을 기다렸어. 진짜 무슨 그림? 너무 좋아서. 언니도 불렀어? 뭘 불러? 불러? 아니 불러. 아니 나는 안 써. 뭐 써 언니가? 나는 초록색 계통. 아니 편집 앱. 통역해줘. 이 대화가 안 되네. 이런 거 나와라. 근데 보라색이라 하지 않았어? 약간 블루 불렀어? 불렀어? 라고 물어봤어. 아 나는 블루라고 또 들었어. 비읽은 맞았다 비읽. 나는 있지. 그거 써. 그래 이렇게 내가 가운 앉은 이유가 있었어. 약간 거친 느낌 좋아. 거친 그걸 지켜보는 시카. 거친 손길. 좀 어렸을 때 배우셨나요 미술을? 아 미술요? 미술학원 다녔는데 저는 똑 멍충이 했어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시카 언니.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없는 것 같아. 오. 그냥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옛날에 엄청 요즘 많이 유명한 화가들도 그 시절에는 막 다들 그림 못 그린다고 그랬었잖아. 맞아, 맞아. 그래 나를 이거 너가 잘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합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우리 시카 선생님의 그림 실력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잘해야 선생님이 되는지. 맞아. 근데 이미 달라요. 붓을 다루는 자세부터 달라요. 그래요? 세로로 그래. 세로로 그리는 거 봐. 시카는 너무 잘하시네요. 예 아니에요. 갑자기 경순한 척. 그 경순. 나 너무 잘 찍는 것 같아. 나래 이거 봐봐. 괜찮아랑? 어. 예쁜데? 너무 예뻐. 귀여워. 그리고 색 초이스가 좋네. 잘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지금 여기다가 대고 우리 MBTI 맞춰보라 그러면 사람들 맞출 수 있을까? 나도 너무 잘못칠 것 같아. MBTI? 응, 우리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성격을 듣고 우리 MBTI 한번 맞춰보세요. 아 이거 진짜 다 말해줬잖아.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나 라방 할래. 잠깐 이거 뺄게요. 갑자기. 사람들 그래서 얘 뭐하냐 이러고 갈걸? 그래. 그게 끝이야. 말할 사람 없어. 그 걸리잖아? 그걸 같이 하면 돼. 안녕하세요 강도사님. 강도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거 하고 있어요. 처음 보지만 곧 갈 거예요 이 언니. 나가셨어. 봐봐 이렇게 그냥 뭐 하면 관종이니까 관심 한번 주고. 아까 내 스타일이에요. 관심 한번 주고 가기. 나가. 하이 나예. 뭐해요? 쌤 뭐해요? 이거 그리고 있어요. 나도 보여줄래? 나도 뭐 그림 그리고 있어요. 나예야 뭐해? 나갔니? 나해야 뭐해? 나는 나래야. 아, 귀여워. 야 반응해 주지 마. 친구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갔어. 나갔어. 내가 친구 신청했는데.
2탄. 2탄. 더 잘해. 점점 더 실력이, 잘해. 더 잘해. 점점 늘어나요. 미안해, 수지. 우리가 망치고 있어. 자명 언니가 버블티 사 먹으라고 용돈 냈어요. 이제 서연 언니가 심부름 갔다 올게요. 내놔. 진짜 돈 진짜 1등이다. 진짜 돈 빼서. 그러니까 돈을 또 남겨와. 바이, 땡큐. 혹시 우리가 카톡으로 알려? 언니가 열쇠 줄까? 귀여워. 이게 진짜 너 같아 이제. 어,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어. 이런 게 내 스타일이고. 너무 잘하네. 그리고 괜찮으면 자명 언니가 버블티 협찬도 협찬 받았어. 버블티 협찬. 자명 시애틀에 계신 자명 언니가 버블티 협찬을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끈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 다시 더? 아니. 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 얘랑 이렇게. 아, 나 이해했어. 하고 여기를 잘라서 이제 묶으면 돼요. 네. 보셨나요? 여기 위에를 한번 매듭을 묶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제가 처음에 만든 건 이건데 그래서 언니가 요답다니 그 유답이랑 베레모 좋아하고 이름 넣고 이런 것들 넣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예쁜데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그렸는데 이게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두 번째 저를 위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꿀벌도 그렸어요. 그래서 꿀벌은 무슨 의미죠? 꿀벌은 제가 다닌 학교의 마스코트가 꿀벌이라서 그린 것도 있고 이렇게 잔디밭이랑 또 잘 어울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진짜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이 인정하는 네, 진짜 인정. 너무 잘했어. 저는 제 이름을 제 얼굴을 그리려다가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금색깔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금색이에요. 금색으로 그래 했어요. 뒤에는 무슨 말씀 구절을 할까 생각하다가 찾고 찾다가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다. 그 중에 사랑이 최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랑해 어디 느낌 어디 말씀이죠? 여기다 한번 쓸걸 그랬나? 죄송해요. 그래. 어눌하게 알려갖고. 근데 사랑이 최고니까 사랑해 이렇게 땀땜 땜땜 땡땡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잘했어요. 밑엔 영어로 또.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색감도 너무 너가 만든 색깔이잖아 이것도.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찬양의 제목을 썼는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저희의 웨이메이커라는 뜻으로 네 써봤어요. 좋아요. 오늘 해주신 소감이 어떤가요, 나래?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웠어요. 저 사실 처음 할 때 솔직히 그렇게 즐겁지 않았는데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힐링되고 혼자 유일하게 더 두개 만들고. 맞아. 잘했어. 우선 저는 오늘부터 밥을 밥 열심히 만들었어요. 점심을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밥은 지금 사람 안 했어. 둘이 다 만들었다고요. 열심히 먹었어요. 밥은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두 분한테 고맙고 이게 진짜 무거워요. 물감하고 팔레트는 안 갖고 오셨지만 그 붓 그거하고 물감이 엄청 무거운데 아크릴 그거 근데 들고 와주셔서 우리 언니 너무 고맙고 식감쟁이 너무 고마워요. 사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제 카톡으로 저희 셋이 카톡방에서 그림을 그릴 거냐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을 거냐 말도 안 돼. 어제 그림 그릴 건데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오늘 그림을 그리게 돼서 너무 고맙고 이것도 쏴주신 우리 자명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가까이 가고 그래. 멈추는 걸로?